안녕하세요. 박혜원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는 설치를 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전공은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동양화에서 설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할머니의 죽음에 관해서였는데요. 할머니는 평생 쪽을 지고 사시던 그런 옛날 할머니셨어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의 기억을 하게 되면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설치라는 어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작업들을 이어가다가 어떤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취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취업을 했던 현장에서 누에고치를 보게 됐었어요. 그 누에고치와 함께 왔었던 그 뽕잎을 먹고 누에가 이 어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었고, 그게 다시 작업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실은 그래서 저에게도 어떤 생명,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하루하루와 같이 굉장히 한 가닥 한 가닥이 의미가 있고, 실은 저에게 어떤 공간을 구성하고 또 볼륨을 주고 점과 선과 면이 되어가는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작업은 예전에 동양화를 했었던 어떤 기억을 되살려서 동양적인 소재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 누에고치처럼 어떤 작은 태초의 어떤 공간, 그리고 자궁, 집,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가는 무덤이라는 어떤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내용도 어떤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벽면에 보이시는 작품은 화성 전도인데,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들이 그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못을 박고, 그리고 그 위에 실을 엮어서 공간을 구성하고, 앞에 나와 있는 조형물은 장안문 앞쪽에 있었던 화성도에 나타나 있는 실제 기와집 세 채입니다. 이 붓으로 그려진 그림을 꼭지점처럼 연결을 해서 기하학적으로 구성을 한 그림입니다.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궁이라는 제목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자궁, 태초에 인간이 가지는 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특히나 붉은 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궁에 얽혀있는 많은 혈관들, 그런 것과 많이 이게 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무덤도 하나의 집이라는 공간으로 보고 있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까지 가게 되는 모든 공간을 궁이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공간이나 죽음,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관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거운 주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아름답고, 붉은색이 선명하게 많이 드러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많은 실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못을 사용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저의 느낌은 우리 삶이 그렇게 조금은 찬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하면서 살아야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주고 싶은데, 관객들은 사실은 그런 이미지나 느낌을 다 가져가시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을 가져가시고, 또 다른 느낌,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궁에 관련돼서 건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시를 또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또 관객들의 어떤 몫이기 때문에 많은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